자, 이번에는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3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이러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여기에다가 이번 달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두 달 남은 올해 2021년 연말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대책을 세워보죠. 자, 이제 연말까지 얼마가 남지가 않았습니다. 시간이 참 빠른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겹이 좀 우리 시장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 3000선에서 이 시장이 꽉 막혀 있습니다. 이제 연말까지 또 살펴봐야 될 것도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, 또 인플레이션, 뭐 이제 테이퍼링, 금리 인상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.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세요? 네,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 가팔라진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일단 발생한 거니까 여기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금융 완화 정책을 폈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이라 그러죠. 그 부작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현재 나오고 있는 생활 물가가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11월 대비해 가지고 3% 이상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9년 8개월 이래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또 국제유가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그 물가 억제책으로 인해서 내놓은 각종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 그러죠.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과 양적 완화 정책들이 이제 그 후폭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현재 한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2% 이상의 이런 성장, 이 인플레이션율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.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에 따라가지고서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불경기에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단 좀 체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원재료, 특히 이제 우리 그 식자재들에 대한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완화책, 뭔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풀었던 유동성이나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좀 부작용으로,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,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하느니 뭐 지난달에 금리 인상, 일단은 금리 인상 한번 단행을 했고 이번 달에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그래도 우리 시장 좀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뭔가 상승의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. 사실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11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세가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네, 가운데 그래도 소수 의견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전체적인 금리 추가 인상은 어쩌면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대출에 대한 네. 대출에 대한 그 물량을 축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네. 네, 괜찮으시죠?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증시가 오히려 좀 냉각이 될 우려가 좀 있는 거죠, 여기에 대해서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일단 신용 물량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신용 물량들이 지금 갑자기 반대 매매를 통해서 지금 중간에 이제 아니면 장 초반에 갑자기 확 출렁하고 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, 이것이 앞으로도 조금 더 그 증시에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있어야만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네, 증시에서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약간은 조금 줄어들어져야 그래도 다시금 반등해가지고 오히려 지금부터 3,500이나 3,600선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상승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과정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의 좀 지지부진한 상황, 우리가 조금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요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 그렇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전망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아마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코멘트를 하게 될 텐데
우리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?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장이 가장 좋을까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그 고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건 이어질 것이라고 보니까는 그 금리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기존의 속도를 유지하겠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거보다는 현재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제일 무서운 거죠. 네, 그렇죠. 그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, 사실은. 네, 네. 알겠습니다. 테이퍼링은 좀 천천히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은 뭐 계획이 없다라든지 네. 아직 구체적인 뭔가 확정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일단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.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